오늘 이슈는 배달용기값, 3대 미제 사건, 감옥 브이로그입니다. 출출한데 나가기는 귀찮고 요리하자니 더 귀찮고 이럴 때 생각나는 거 바로 배달음식이잖아요. 간단하게 먹으려고 해도 장바구니에 막 담다 보면 어느새 간단치 않은 금액이 되어 있죠. 요즘은 배달료도 따로 받아서 한 번 시킬 때마다 2만 원은 훌쩍 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료에다가 용기값까지 받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범프리카는 먹방을 위해서 막국수, 소요, 고기만두 등을 배달시켰는데요. 음식값을 모두 더하면 26,300원. 그런데 실제 결제한 금액 32,300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 유튜버. 6,000원은 왜 더 낸 걸까요? 배달료 5,000원. 그 다음에 용기값도 따로 내네. 용기값 개당 500원인데 아 손님한테 용기값을 받네. 아 용기값은 또 처음 보는 또 뭔데 이거 일회용 아이가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건가? 배달비가 5,000원인 것도 놀랍지만 용기값까지 받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데요. 찾아보니까 용기값을 받는 곳 해당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용기에 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음식값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배달비에 용기값에 5,000원짜리 음식 하나 주문하면 추가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 매력인 유튜브 방송. 그런데 최근 상상도 못할 장소에서 생중계를 한 유튜버가 화제입니다. 한 남성이 친구들과 장난도 치며 유쾌하게 생중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남성이 촬영하고 있는 이곳, 바로 죄수들이 생활하는 감옥입니다. 감옥 생활 생중계요? 세머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마약 판매를 해서 감옥에 수감됐다는데요. 어떻게 감옥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료 죄수들과의 일상을 찍은 유튜브 계정은 구독자가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교도소 측은 해당 사실을 접한 후에 즉각 조치를 취했다는데요. 해당 교도소장은 수감자들이 기발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숨기면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감옥에서마저 촬영되는 유튜브 방송 이거 선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되면서 남은 미제 사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간 5명의 소년이 실종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고요. 온 국민이 함께 공중전화카드 전단지를 만들어서 개구리 소년 찾기 캠페인을 벌였지만 생사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2002년 아이들의 시신은 안매장된 상태로 인근 야산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는 못했죠. 제대로 된 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건 경찰이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부터인데요. 민감용 경찰청장도 오늘 유골 발견 현장을 방문해서 추모제를 올렸습니다. 매년 3월 26일이 되면 유족들도 이곳에 모여 아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누군가에겐 오래전의 기억일 뿐이겠지만 유족들에겐 여전히 아픈 상처입니다. 내년 봄에는 조금이나마 진전된 수사 결과로 이곳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사F1의 선을 마구마구 넘어주세요.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리고 댓글도 막 달아주세요. 부탁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